어떻게 즐거우신가요? 네, 그리고 이렇게 먼 데서 또 시골에서 오셨어요. 우리 로치킴님의 가족도 있으시고 팬도 있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하나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로즈킴님이 이제 가수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곡을 받아서 자기 노래를 이제 발표하는 오늘 날인데요. 또 이렇게 좋은 자리, 멋진 자리에서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다들 지금 행복해하고 또 미소를 아주 다 머금고 계시고 또 축하를 아주 듬뿍듬뿍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축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노래가요. 시간이 흐른 뒤에라는 노래인데 우리 또 제가 한 가지 더 영광스럽게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우리 송민규 대표님? 손들어 보세요. 네, 우리. 네, 디케빈 뉴스타 가요쇼의 대표님이십니다. 아리랑 기획사. 네, 이 노래 시간이 흐른 뒤에를 작사 작곡을 하셨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곡인데 우리 노즈킴님을 많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셨다고 합니다. 이따가 이렇게 같이 올라오셔서 사진 한 장도 같이 찍으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 다 이해해 주시라 믿습니다. 우리 아리랑 기획사의 하나의 큰 행복한 날이에요. 우리 대표님이 너무나 멋진 노래를 이렇게 또 저의 출연하는 가수 또 MC 보는 분에게 목소리도 맞고 또 분위기도 맞고 하니까 이렇게 곡을 주신 것 같아요. 곡을 아무한테나 막 주지를 않아요. 이 노래는 누가 불렀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 멋진 로즈킴이 나오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축하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즈킴 출발! 오늘이 지나가고 시간이 흐른 뒤에 당신의 모습을 수가 없는데 때로 묻고 울었던 날들 돌아올 수 없네요. 돌이킬 수 없음을 알기에 지나간 시간 당신과의 추억.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올려드린 곡은 네, 우리 송민규 대표님의 시간이 흐른 뒤에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앞으로 많은 네,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잭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 우리 온 대표님 어디 가셨어요? 네, 기왕이면은 온 대표님. 온 대표님 어디 가셨어요?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네, 꽃향기에 네, 신금이 울립니다. 아무튼 네, 이 감동 제가 오래 기억하면서 많은 활동을 해서 여러분께 정말 거듭나는 로즈킴으로 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죄송하지만 예, 우리 팬 여러분과 사진 한 장 찍고 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유.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희에게 곡을 주신 우리 송민규 대표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